모두들 털하입니다. 2023 오늘의 우리만화 선정작과 공모상 소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일단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 만화카페가 주관하는 오늘의 우리만화 올해의 수상작이 발표됐는데요. 올해 2023 오늘의 우리만화에는 이세정 작가의 가비지 타임, 네. 난다 작가의 도토리 문화센터, 뱁새 왈페 작가의 무리의 우리, 네. 그리고 정혜나 작가의 요나단의 목도리, 류승희 작가의 자매의 책장, 이 다섯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정말 뭐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후보작 네. 모두 엄청 났는데요. 네. 정말 간발의 차였다고 볼 수 있고 어떤 작품이 상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후보들이었어요. 네. 이 그 1차부터 3차까지 제가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 1차부터 그렇죠. 3차까지 다 했어요. 저는 이제 3차의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네. 근데 15작품 딱 나오는 거 보자마자 와 이거는 뭐가 받아도 정말 다 받아들 만한 작품들이다. 이 중에 뭐 하나가 받아도 이상할 게 없다 정도였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고 네. 저도 이제 심사위원 중에 한 명으로 얘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의견을 쓰잖아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5작품 정도가 확실하고 10작품 정도는 내 안에서는 아 이건 아니야 라는 게 확실하게 나오면 그럼 뭐 좋지. 그럼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데 하지만 모두 나의 마음속 1위였다고 네, 다 괜찮아. 다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러면 이제 고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1차, 2차, 3차 올라가면서 굉장히 제가 자치열하게 토론을 했고요. 특히 2차에서 3차 올라갈 때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땠는데요? 그러니까 1차에서 그 독자위원분들이랑 같이 해서 작품을 한 300작품 정도를 추려요. 네. 그럼 그 300작품 추린 거 안에서 50작품으로 줄여서 그 50작품을 보고 15작품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최종 선정을 하는 거예요, 3차까지. 네. 근데 2차에서 300작품 고르는데도 굉장히 경론이 오갔습니다. 너무 힘들죠. 300작품 네. 고르는 거면. 450개여서 한 150작품이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다들 이제 아니 이거는 이게 올라가는데 이게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니 나는 이거는 반드시 올려야겠다. 그렇게 하니까 300짜리가 모자란 거야. 덕후들끼리 뭐하라고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아니 회의가 왜 이렇게 길어지지? 내가 내 능력하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위원장이 뭐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차 때는 그래도 마지막 3차를 올릴 때 15작품이 딱 그 회의는 그때는 빨리 끝났어요. 네네네. 다행히.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공개했잖아요. 저희가. 네네네. 공개하고 나서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의 우리만화는 전문가들이 뽑는 상이고 네네. 그러니까 일반 독자분들의 시선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올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들. 아 그렇구나. 그때 약간 감동을 느꼈습니다. 시장과 함께하고 있는 느낌? 아 이거 시장 친화적인 평론가라는 말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러네. 어용이에요? 아무튼 그런 그 독자분들이랑 나의 시선이 어느 정도 맞았다. 그죠.에서 오는 감동. 그러니까 동시대와 호흡하는 평론가 이런 네. 느낌이죠. 그래서 독자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고 이거는 반드시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나는 정말 좋게 봤다라고 서로 영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우리만화를 선정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후보작에서부터 그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너무 훈훈하고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 5월부터 10월까지 선정 작업을 했고요. 거의 한 5개월 가까이. 아. 정말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심사 중에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럴 만한 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우리만화라는 것은 뭐 대부분의 작가들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할 만큼 역대 작품들이 뭐 의심의 여지 없는 걸작들이었고 네. 이 상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주 좋은 작품들만 받게 돼 있고요. 그렇죠. 수상자로서 이렇게 네. 해설을 해주셨고요. 언제 받으셨죠? 19년이었나? 21년인가? 기억이 잘 안 나. 아, 21년이었던 것 같네요. 21년이었나요? 네, 21년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 이제 그 선정위원장으로서 저는 코멘트를 단 게 있는데 거기서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서사적 완성도, 예술적 네. 아름다움, 동시대성, 대중적 인지도 이 네 가지를 가장 큰 기준으로 놓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이 최종 선정작은 각각 담당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어느 하나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모두 이렇게 약간 육각형으로 다 갖추고 있는 작품들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오늘의 우리 만화가 그 이름대로 네.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만화의 어떤 지평을 볼 수 있는 작품을 모아놓는 개념인데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작품들 보시면 지금 현재 한국의 만화판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특히 류승희 작가님이랑 난다 작가님은 두 번째 받으신 분들이에요. 되게 부럽다. 네. 난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일상툰으로 한번 받으셨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 서사물로 한번 받으신 거예요. 어쿠스틱 라이프도 받아야만 하는 작품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보여준 일상 만화로서의 가치와
그리고 잘 짜여진 만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난다 작가님이 보여주셨다면 네네. 류승희 작가님은 2013년에 나라의 스페는 이라는 작품으로 받으셨어요. 기억납니다. 네. 그러셨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받으신 거예요 다시. 둘 다 출판 만화예요. 그러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를 둘 낳으셔서 키우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만화 작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육아를 하시면서 같이 하기가.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잡지에 기고하거나 그런 식으로 쭉 작업을 이어오고 계셨는데 한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 다시 작업을 해서 내신 책이 한 권 있고 이제 두 번째 책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꾸준히 하는 것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그죠, 보여주는 작가님이어서. 한번 뉴스를 다루는 거 말고 네. 오늘의 우리만의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충분히 좀 재미있게 수다를 떠는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좋죠, 하거든요. 좋죠. 보부상 데이가 아닌 날 만나는 보부상. 네. 그날은 보부상으로서가 아니라 만화 평론가로서 혹은 심사위원장으로서 오셔가지고 우리 다섯 작품에 대해서 저하고 수다를 떠는 것도. 아 좋죠. 너무 좋죠. 좋죠.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조만간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거 저는 정말 이 이상 더 잘 뽑을 수가 없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리스트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매의 책장 여기 있는데 여기 바로 여기.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네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 강풀 작가님께서 이분이에요 이분. 네, 지금 여기서 이제 피니 작가님한테 맞춰져서 뒤에 나가서 안 보이는데 저거 다 작품 리스트예요. 이게 엄청 많죠. 다작 작가죠 정말. 네. 정말 꾸준히 작업을 해오신 분이에요. 매년 하나씩 하려고 네. 하셨죠. 근데 요즘에 장편의 어떤 흐름과 달리 다작을 하시면서 거기에 정말 영혼을 갈아넣고 그렇죠. 그리고 그 무빙을 만드시면서 또 영혼을 갈아넣으셨어. 엄청 갈아넣으시는데 왜 점점 커지시지? 형이 작아진 적이 없어. 늘 갈아넣거든요. 근데 점점 피지컬은 커져요. 그래서 강풀 작가님이 이 어떤 걸로 공로상을 받으셨냐면 네네. 무빙 때문에 받으신 게 아니라 20년 동안 연재를 해오셨어요. 그렇죠. 2003년에 장편 데뷔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20년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웹툰계에서 20년 경력은 강풀 작가가 유일합니다. 거의. 맞아요. 거의 유일합니다. 보통 그냥 웹툰계의 뭐 삼엽충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때가 있었는데 출판 때부터 꾸준히 해오시던 선생님들을 빼면 웹툰으로 시작해서 쭉 해오신 분 같은 경우는 강풀 작가님이 가장 길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최전선에서 가장 대중적인 작품을 계속해서 해오신 것도 강풀 작가님이 거의 유일해요. 그렇습니다. 네. 항상 최전선,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네. 그리고 직접 OTT에서 최초로 대본을 쓰신 거, 각본을 쓰신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 정도의 어떤 파급력을 보여주신 것도 분명 공로상의 영향을 줬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강풀 작가님을 이제는 공로상을 드려도 되지 않나? 웹툰 작가 중에 공로상 받는 사람 나와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공로상 받으면서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자조적인 농담을 많이 하긴 하셨어요. 나 뭘로 되는 거야? 선생님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하셨는데 아닙니다. 그냥 현대 진행형인데 그냥 충분히 받을 만한 여러 가지 맥락상 받으신 거기 때문에 물론 나는 원로라고 놀리고 싶은데 아니 만화에 대한 공로상은 아니지만 네네. 만화가 옆에서 주는 공로상은 저도 받았어요. 받으셨죠? 네. 그 뭐였죠? 그 웹툰이스타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받으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아 이제 그만하라는 건가? 그만해도 돼. 말이 느낌이야? 좀 맞나? 근데 그건 농담으로 하는 거고 정말 영광이죠. 영광이죠. 작가님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럼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작품과 그리고 강풀 작가님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이런 거를 좀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작가님들한테 의미 있고 뜻깊은 어떤 그 상이나 그쵸. 아니면 좀 뭔가 멋있는 거, 그죠, 의미 있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 싶으니까. 아니, 작가님들 그런 소소한 즐거움이 되게 귀하잖아요. 그쵸. 이번에 부산 웹툰 페스티벌에서도 이런저런 종류의 상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 수여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보기 때문에 마감에 찌드는 분들에게 그런 상패 상장 좀 주시면 얼마나 맞아요. 좋을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화문화연구소도. 네. 만화문화연구소 화이팅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